네, 안녕하세요. 이번 직선과 곡선의 안무를 맡게 된 서연수입니다. 이번 작품 직선과 곡선 버전 2 작품은 2020년에 초연을 했었던 작품인데요. 올해로 3년 만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제 안무작 초반은 오로지 제 자신과 어떤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힘과 그 가치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직선과 곡선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프랑스 철학가 알베르 까미가 주장하는 우리 삶 전체의 만연한 부조리와 이와 대립되는 합리성 그리고 이 모순적 상황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와 공동체의 지향점을 모티브로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직선 그리고 이를 대하는 태도 합리성을 곡선이라는 주제로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 안무와 연출의 스케일이 더 커졌는데요. 먼저 무용수가 9명에서 15명으로 많아지면서 움직임의 구성이나 어떤 연출력이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비주얼 부분에서도 일부 직선과 일부 곡선의 어떤 대립을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직선 파트에서는 저 그리고 관객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현재 시점을 어떤 특정 컬러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고자 했고요. 2부 곡선 파트에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완만한 어떤 이미지만을 연출했던 버전 원과는 좀 다르게 모순적 사회를 극복해내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어떤 목소리를 파워풀하고 강인하게 연출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구현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저는 우선 전통 춤사위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현대적이지만 안무와 동작 구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면을 녹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결국은 어떤 우리의 이런 모순된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는데요. 더구나 작품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작품 분위기와 전환도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해 주시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직선과 곡선 많이 보러 와주세요.